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장애가 회복되는 성령의 기적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비결, 이런 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사역은 대다수의 목사들의 사역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보통의 목사들은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하고 신방을 다니는 게 주요한 사역이겠지만, 영상학교는 신방이라는 게 없고 예배도 주일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 사역은 뒷전입니다. 영상학교가 문을 연지 9년 동안 수천 명이 찾아온 이유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차서였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불치병, 장애를 비롯하여 악성부채, 가정문제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맷장으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고단을 자초하는 사역을 하고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러나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대세인 시대라서 누구라도 영상학교를 찾아와서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더 이상 사기를 칠 수가 없죠. 그런데 10년이 가깝도록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에 가깝다고 인정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 주장을 현장에서 증명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제 앞에는 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해온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 기도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동안 영상학교에서 수많은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죠. 특히 하반신 마비 장애우나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의 경우는 저의 딜레마예요. 이는 중추신경이 끊어지거나 선천적으로 중추신경 장애로 인해 생겨났기 때문에 고질병과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죠. 영상학교를 찾아온 정신질환자나 고질병 환자도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될 수 없게 영상학교 문을 두드린 이유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신질환이나 중추신경을 회복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죠.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등은 영상학교에서 수많은 치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반신 마비나 뇌성 마비의 장애는 아직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확신하며 끝까지 고쳐주실 것을 인내하며 믿음을 보이기가 쉽지 않죠. 말하자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식구들이 맞이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전적으로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기본 사항이게 말이죠. 그러나 중추신경이 끊어지거나 마비된 경우에 회복되는 것은 맹인의 눈을 뜨고 안진맹이가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기적이죠. 성경에는 맹인의 눈을 뜨거나 안진맹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기도자의 탁월한 영적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나 맹인의 경우나 안진뱅이의 경우는 본인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상학교에서 장애가 회복되는 경우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후각장애나 청각장애가 회복된 사례가 있었기에 이 경우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런 기적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을 보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러나 지체 장애자들은 평생 그런 상태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치유해줄 믿음을 보이는 게 심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단시간 동안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의심과 실망과 싸워 이겨서 한 점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것은 실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도 영상학교는 기적과 이적이 수도없이 일어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골열병과 불치병, 정신질환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할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도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면 그때처럼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죠. 그러나 이는 기대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영상학교에서는 그런 믿음이 내려오는 기도를 훈련시켜서 습관화해서 평생 성령과 동의하는 성령의 사람이자 악한 영과 싸우기에는 정형사를 양육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 역사를 통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면서 영혼권세계를 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종말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암울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려고 영사학교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양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기회를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이 기도했던 것과 동일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대 습관을 들여야 비로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기적과 이적으로 불치병이 치유되고 장애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